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29일 토요일이네요. 이제 연말이고, 제가 사실 이제 서울 생활을 청산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원래 고향이 창원이라서 서울에 이렇게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거리는 라이프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좀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제가 원래 가고 싶어 했던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복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싹다 거의 다 끝낸 상태고, 이제 조금 있으면 버스를 타고 창원으로 내려갈 거예요. 근데 막상 내려가려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는 사실이네요. 사실 제가 석사 졸업 발표를 하고 뭐채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지금 정리를 하고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의 뭐한 절반 이상을 인사를 못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는 뭐 신입사원 OT도 있었고 한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삿짐 싸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정신없이 지금 내려가는 것 같아서 뭔가 굉장히 아쉽고 서운하고 그런 약간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이 집은 이제 제가 한 2년 정도 살았던 원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항상 제가 유튜브를 작업하던 테이블이고요. 이렇게 맨날 저기 부엌에서 제가 막 브이로그 같지도 않은 브이로그 찍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뭐 아무튼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것 같고요. 근데 아마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제가 가는 회사에 지사가 여기 근처에 있어가지고 또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추후에 이제 알아봐야 될 일이고. 그리고 제가 아마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4개월간 합숙 훈련을 해야 돼요. 약간 특이한 회사라서 4개월간 합숙을 하는데, 뭐 말이 합숙이지 좀 자유롭게 이제 뭐 하는데, 그래서 제가 4개월간 합숙을 하면서 유튜브를 찍을 수 있을까 약간 지금 고민이 되긴 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큰 고민이고, 두 번째 고민은 제가 고향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20살 이후로 한 지금 8년 만에 거의 고향을 가는 거라서, 사실 뭐 집에만 왔다 갔다 했지 거의 다른 곳을 가본 적이 없어서 이 헬스장이 좋은 곳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중에 창원분이 계시는데 뭐 좋은 헬스장을 추천해 주실 수 있다면 댓글이나 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저는 우선 일단 헬스장을 항상 이사할 때마다 최우선시로 고르기 때문에, 뭐, 아무튼 헬스장이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사실 헬스장을 고르는 기준이 뭐 되게 간단해요. 일단, 데드리프트를 할수 있는 곳. 저는 막쾅 던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무겁게 내려가면 약간 쾅 찍기 때문에, 그래서 고층에 있는 헬스장 거의 안 가는 편이고, 그리고 대리석 바닥이 깔린 데는 절대 안 가는 편이고, 그리고 덤벨이 최소한 40kg는 있어야 이제 헬스장에 가는데, 그래서 저는 딱 데드리프트 할수 있는 곳, 덤벨이 40kg 정도까지 있는 곳, 50kg까지 있으면 또 좋지만 50kg는 약간 보기 힘들더라고요. 지방은 더더욱. 그래서 아무튼 이제 헬스장도 찾아봐야 되고, 근데 또 지방에 헬스장을 가려니까 최고 문제점이 11시면 대부분 문을 닫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통 약간 올빼미 같은 성격이라서 좀 약간 밤에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밤에 뭘 하는 걸 좋아하는데, 11시면 닫아서. 그래서 제가 가게 된 회사가 6시면 마치긴 하는데, 저녁 먹고 뭐좀 빈둥빈둥 되다가 보통 한 9시 이렇게 저는 운동을 가는데,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될것 같아서 조금 고민입니다. 걱정이 듭니다. 벌써부터 아직 이사도 안 했고 입사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올해는 사실 굉장히 저한테 좀 다사다난한, 아니 사실 되게 좀 행복한 한 해였어요. 2018년은 진짜로 행복했어요. 우선
제가 이렇게 그냥 막 취미로 시작한 유튜브가 구독자가 벌써 만 명이 넘었고, 사실 저는 아직까지 되게 신기해요. 막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뭐 헬스장에서 제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신기하고, 그리고 막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막만 명이나 시청해 주시니까 약간 얼떨떨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일단 유튜브가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가장 큰 성과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졸업을 못할 줄 알았는데 졸업을 했어요. 졸업 아직 정확하게 한건 아니, 2월에 졸업을 하지만 아무튼 졸업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맨날 운동만 하고 공부는 하냐 약간 뭐 이런 식의 댓글이 가끔씩 달리는데, 운 좋게 제가 연구한 걸로 석사 졸업할 때 상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완전 놀지만 않았고, 뭐 그리고 저는 또 졸업하자마자 바로 제가 원래 가고 싶어 했던 회사에 취업이 돼서 뭐 일단 뭐 하여튼 지금 세 가지 행복한 일이 있고, 그리고 제가 2018년도에 한또 가장 잘한 행동들은 뭐 일단 제가 원래 이루고자 했던 보디빌딩 대회, 파워리프팅 대회에 각각 다 참여를 해서 제가 원하는 성과를 다 냈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2018년은 정말 열심히 살기도 했고 바쁘게 살기도 했고, 그리고 그만큼 보답도 받은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좀이 유튜브 채널에 뭔가 제가 열심히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할 때도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유튜브라는 거는 저한테 큰 성장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도 엄청 제가 유튜브를 조금 더 열심히 해볼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4개월간 합숙을 해야 된다는 소리에 지금 약간 멘붕이 왔는데, 뭐또더 좋은 길이 있으리라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내년의 목표들은요. 일단 제가 저는 항상 새해 목표를 세우는 걸 좋아하는데, 일단 2019년의 목표는 해보고 싶은 게좀 많아요. 이제 제가 직장인이 돼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도 조금 만들어 볼 생각이고,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진 않은 계획이지만 제가 어디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홈짐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사실 그 유튜버 키다리 형이라는 분이 제가 홈짐을 만든 걸 보고 완전 충격을 먹었거든요. 와, 이렇게 홈짐을 진짜 만드는 분이 한국에도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 나도 저런 홈짐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뭐, 스쿼트 랙 하나만 일단은 만들 생각인데, 아무튼 홈짐을 한번 차츰차츰 만들어 나가는 게 일단 목표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2018년도에 뭐 공대생이 알려주는 운동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계속 연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조금 더 움직임을 CG 같은 걸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아, 이 시리즈는 제가 조금 더 뭔가 기술을 배운 뒤에 연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재를 그만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올해 상반기쯤에, 애니메이션을 조금 배웠어요. 뭐 많이 공부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고, 움직이고, 뭐 움직여봤자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할줄 알게 돼서, 이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뭐, 제가 막, 뭐, 뛰어다니거나, 뭐, 스쿼트를 하거나, 이런 CG까지는 못하겠죠.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팔이 움직인다거나, 뭐, 덤벨을 들어 올린다거나, 뭐, 이 정도는 아마 할수 있을 거니까, 이런 걸 차츰차츰 해서, 일단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약간 공대생이 알려주는 운동 이야기 시리즈를 접목시켜서 설명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일단 그건 한 여름쯤 돼야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제가 4개월간은 열심히 합숙 훈련을 해야 돼서. 아무튼 그렇고, 그게 이제 2019년도에 큰두 가지 목표입니다. 그래서 홈짐 컨텐츠랑 그리고 애니메이션 컨텐츠, 아니 그러니까 공대생이 알려준 운동 이야기 컨텐츠를 하는 게 목표고요. 또 하다 보면 다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약간 말을 뱉어 놓는 걸 좋아하는데,
말을 뱉어 놓으면 항상 그거를 다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하다 보면 뭐 100이 될 때도 있고 150이 될 때도 있고 80이 될 때도 있는데 일단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018년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 2018년도도 분명 좋은 해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아마 더 좋은 일들이 많은 그런 해였으면 좋겠고 그럴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목표를 가지고 항상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다 보면 80이 될 때도 있지만 120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열심히 같이 새롭게 열심히 같이 맞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컨텐츠가 사실 하나도 없었고 아마 다음 주도 입사를 해서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당분간 컨텐츠가 안 올라오면 아 얘가 합숙을 열심히 하나 보다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 중에 가장 주저리 중에 가장 긴 영상인 것 같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2019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